거창 철사와 천만이서 차돌TV 차돌아 시장 가자. 안녕하십니까, 차돌이가 오늘은 추석 준비 엄청 바쁜 경동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지도상에 보면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그 중간 사이가 다 시장이에요. 경동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종합도매시장, 수산시장,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을 준비하는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시고, 추석 선물이라든지 제사상에 올라가는 재료들의 값은 또 요즘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요. 끝으로 추석 한가위는 대목이잖아요. 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상인에게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마구마구 사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주차도 못하겠어, 주차가. 오늘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아이, 여기 시장 분위기 완전히 나네. 예? 네? 이거 사람이 무조건 4만 원 드릴 경우에요. 이런 거 좋다. 자, 5만 원짜리 4만 원. 4만 원. 자, 이것도 4만 3천 원인데 그냥 4만 원. 지금 쌀 때 팔아야 돼. 이것도 5만 5천 원. 아, 푸드 팔아서 곶감을 팔아 그랬어. 상추 곶감 4만 원. 거창 철사가 7만 2천 원. 아, 좋은데요. 그 명품이다. 이거 배는 6만 원. 아, 이거 귤이 4만 5천 원이네. 이 봐요. 추위자도 괜찮은 거예요. 5만 5천 원. 5kg. 연 시간이 벌써 나왔네. 한가위 명절 분위기가 완전히 나는데. 무거 조그만한 2천 원. 가지 5개 2천 원. 하나 정말. 얻어. 이제 제사상 올라가서 고사리가 있어야 돼. 고사리, 정성 고사리 한 그릇에 3,000원. 야, 불에 오셔가지고. 오이가 1,000원이에요. 쪽파. 호란대, 이런 거 지금 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호란대 8,000원 한 장. 여주가지가 최고요. 아, 여주가지가 최고요. 아, 제가 제 신생아 제거입니다. 어, 신생아. 아, 이거 천 원에 뭐 네 개나 되네. 청량 2kg 8,000원. 그거 이런 거는 만 원에서 파는 이런 거. 봉지 만 원. 어, 2kg는 저거는 15,000원. 강원도 그 보냉지 하나에 5,000원. 요거는 4,000원. 고추를 이제 포위했어, 가지가. 가지가 고추를 포위한 거야. 몇 박스나 이게 하시려고? 150. 150 박스요? 와, 대단하네. 경금목. 이게 특이에요. 아, 특. 특. 50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400 박스도 와요? 와, 이거 봐요. 난리가 났어요. 금보라 가지하고 안면도 1kg에 3만 원. 1kg에 2만 원. 아, 2만 원이요? 3만 원. 3만 원, 2만 원. 예. 명풍 굴뚝이 다섯 마리 만 원. 만 원만. 은갈치 한 판에 알콩닭살 세 마리. 어르신. 5,000원. 어르신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집이 당가불라? 당가불라. 맛있게 부딪혀. 맛있는 반찬을 하시나요? 오이, 조선호박, 파프리카, 아삭이. 아, 오이 3개 6,000원이에요. 노지깻잎 4,000원이요? 상추 3,000원. 고기버섯 이런 거. 아, 이렇게 아, 6만원. 불비를 이렇게 파시나요? 6만원. 아주 좋은데요, 골비? 6만원. 떡집에 줄을 좀 하시죠. 층간의 떡집, 9578948. 떡이 많이 왔네? 4만원. 다 팔았어, 다 팔았어. 깨송편, 1kg 12,000원. 500g에 2,000원. 어마어마하네. 이 안으로 들어가봐요. 아하, 고기산이라고 난리네, 난리. 줄을 이렇게 막 서. LA 갈비는 21,000원, 당근. 어휘도 이거 해준다고 지금. 소갈비는 18,000원. 2,000원. 만원 이거 한번 줘봐요. 으름. 땅벌 말벌지. 이렇게 막 살아있어요.
거기랑 당뇨고 뭐 하나 다르네. 산떠다. 어이 근데 엄청 근데 이름은 어떻게 해? 키루에 15,000원. 아니 키루? 2만원이고 여기 15,000원. 이건 15,000원, 이건 2만원. 산초 이름은? 산초는? 한 그릇 10,000원. 아 한 그릇 10,000원. 여기 한신생약초 전화번호 있죠? 957-566. 돌배는 어떻게 그럼? 돌배 5,000원, 2만원. 이건 5,000원, 이건 2만원. 이건 4만원. 이건 4만원. 이건 천문동은 어때요? 천문동은 25,000원. 키로. 키로에 25,000원. 자 빨리 키로. 그런 좋아요. 요거는 1kg. 좀 작아. 3,000원. 25만원. 25만원, 1kg. 이거 있나? 예. 25만원, 이거 23만원. 23만원. 20만원. 이건 20만원. 이건 18만원. 18만원, 오. 10만원, 5만원. 10만원, 여기 5만원, 이렇게. 어? 능이 벗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저기 건능이 말린 거예요. 아, 건능이. 얼마예요, 이거? 예? 건능이는 어떻게? 2만원이요. 2만원. 건능이. 여기가 신용상해. 신용상해. 아, 사장님, 여기 오래되셨어요? 선도 써? 예, 오래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어디 다 붙여있네, 네, 정찰제로. 예, 예. 9만원. 이렇게 지금 여기는 저기서 나오는 거죠? 수입입니다. 수입이죠. 부산은 없어요. 부산은 없고. 남방송에는 좀 물러요. 물러죠. 비싸긴 하고. 비싸긴 하고. 북방송이 좋아요. 북방송이 좋네. 예. 찬바람 부르고. 아, 거. 그렇죠. 그럼 제일 비싼 게 여기는 22만원? 그죠? 이거 22만원, 요게 제 예. 사이즈가 8cm 뭐 이렇게 되죠? 예. 요건 얼마? 30만원. 네. 아, 이렇게 잘 팔고 계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중국산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요런 그 능이 버섯은 요거는 예. 건조한 거네? 예예. 요런 건 얼마? 수입인데 2만원 정도. 아, 2만원. 예. 네. 1588. 1588 번호가 좋은데? 예예. 번호 좋아요. 아, 알았습니다. 이렇게. 추석 대목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어때요? 장사가? 안 돼요. 안 돼요? 큰일이네. 사람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안 사요. 안 사고 구경만 해요? 네. 환장하네. 그러니까 2,000원짜리 살 거를 1,000원짜리 사고. 아하, 그 정도로. 네.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네. 그냥 다 구경하려면 나오지. 아. 사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힐링하러 나와. 힐링하러? 네. 이게 문제네. 시장에 오면 좀 사야 되는데. 대목이 아니에요. 옛날 대목이 아니에요. 네. 평상시에는 똑같아. 사람은 아. 조금 나왔다 뿐이지. 예, 예. 물가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렇죠. 네. 아,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뭐 추석 한가위니까. 그래도 그래도 한가위니까. 마음이라도. 네, 마음이라도 그냥 풍성하게. 풍성합니다. 네, 풍성. 네. 마음이라도 풍성하다 우리 여사장님. 좋아요. 네. 우리 가지나 많이 팔아주세요. 네, 가지 팍팍 팔아요. 네. 가지 사요, 가지. 네. 아직도 더운데 어떻게? 오늘 근데 내일 모레면 추석인데 어떻게 잘 지낼래? 어? 이어라. 어? 아저씨한테 한번 얼굴 좀 보여줘야지. 어? 더워서 얘기를 하기 싫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석 한가위 대목인데. 예, 상인께서 얘기하듯이 예전만큼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그렇더라도 마음은 풍성하게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봐요. 차돌집이 차돌아 시작하자.